농담 중에 비싼 자동차 타는 놈 치고 얌전하게 운전하는 놈 못 봤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글쎄요, 과연 부하 운전면허가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값비싼 세단을 몰든 저렴한 똥차를 몰든 매너 운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 안전을 위해서도 운전 중 에티켓은 꼭 지켜야겠습니다. 얼마 전 한 누리꾼이 갓길 주행 자동차 19대를 신고한 후 이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한 일이 있었는데요. 더불어 신고한 주인공은 누구는 갈 줄 몰라 갓길로 안 가냐, 양심 없는 운전자들 세금 좀 더 내라고 신고했다는 내용을 기재해서 많은 이들에게 박수를 받았습니다. 당시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다수의 자동차들이 갓길 주행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일부 자동차는 방향 지시 등도 켜지 않고 갓길에서 일반 차선으로 끼어들기를 시도하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모습이 가득했는데 말 그대로 매너가 황입니다. 도로 위의 비매너 행동,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속도로 1차선은 주행차선이 아닌 추월차선이라는 점, 이는 자동차 필기시험에도 나오는 상식 중의 상식인데요. 하지만 이를 안 지키면 운전자가 태반입니다. 그런 양심 없는 행동이 교통정체를 불러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점 꼭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도로 위의 비매너 행동, 다음은 사람의 목숨과 직결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응급차 길막 행위인데요. 지난 1월 위독한 아이를 긴급 후송하던 구급차가 교차로에서 앞차와 접촉사고를 일으켰는데 앞차 운전자가 구급차 출발을 10여 분간 방해해서 많은 이들의 분노를 유발한 사건이 있었죠. 더욱이 안타까운 건 그 사고로 인해 구급차 운전자는 면허 정지 처분을 받고 퇴사 처리됐다는 겁니다. 정말이지 응급차 길막행위 살인죄라도 적용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안타깝게도 처벌 수위는 터무니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 긴급자동차 우선통행 규정에 의거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모든 자동차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 진로를 양보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 20만 원이 뭡니까 20만 원이? 외국 좀 운전 선진국 이런 데하고 비교했을 때 구급차나 뭐 소방차 비켜주는 이런 데 어떻습니까? 잘 비켜주지. 내가 유럽에서 한번 경험해봤는데 진짜 프랑크푸르트에서 그 도심에서 딱 하나 떴더니 쫙쫙 비켜주는데 와 살벌하더라고. 정말 그 홍해 갈리듯이 쫙 오른쪽으로 쫙 붙어 그냥 그냥 쫙 붙어 그냥 무슨 뭐 약속이나 한 듯이 동시에 붙어 동시에. 그렇지 우리도 저래야 되는데. 근데 대신 저기에는 정말 구급 환자가 탔을 거 아니에요. 자동차 운전하는 건 그 자동차 운전자 간의 신뢰와 믿음의 약속인데 그거 하나 깨지면 그때부터 골치 아픈 거야. 응? 저는 운전자님을 믿어도 됩니까? 아 믿어도 되지. 난 법이 없어서 할 사람이야.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법이야. 응? 난 그냥 아무 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야. 소위 매너 왕 등급. 비상등만 잘 사용해도 될 수 있는데 비상등은 이름 그대로 비상상황 발생시 사용하는 전멸등이죠.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주변 운전자들과 나누는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적재적소 비상등은 언제 켜야 할까요? 먼저 차선을 변경하거나 끼어들기를 했을 경우 옆차, 뒤차에 미안하고 고맙다는 표시로 3회 정도 비상등을 켜주는 게 좋고요. 전방에 장애물이나 정체 현상 발생 시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등을 켜는 게 좋습니다. 또 부득이하게 다른 운전자들을 불쾌하게 하거나 피해를 줬을 경우에도 비상등을 켜서 사고하는 습관을 들여야겠습니다. 이렇듯 비상등만 켜줘도 서로 얼굴 붉힐 일이 없는데 요즘 왜 그렇게 보복운전이 많은지 궁금하시죠? 이유는 바로 세상은 넓고 이상한 사람들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준비했습니다. 도로 위의 짜증유발자들, 매너 황 운전자들 베스트 3! 먼저 상향등 켜고 시내 주행하는 운전자입니다. 요즘 웬만한 도로에는 가로등이 많아서 야간에 상향등 켤 일이 특별히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향등을 환하게 밝히고 달리는 자동차가 꼭 한두 대씩은 보입니다. 그럼 반대편 차선의 자동차는 눈이 부셔서 순간 멍! 그러다 사고라도 발생하면 어떡할 건지 정말 짜증납니다. 도로 위의 짜증 유발자들 베스트 3! 다음은 파란불이 켜졌는데도 딴짓하는 운전자입니다. 신호가 바뀌면 얼른 출발을 해야 되는데 멍하게 있다가 뒤차가 빵빵 울려대야 그때야 슬금슬금 움직이는 운전자 꼭 있습니다. 그런 차 때문에 내 앞에서 신호가 딱 바뀌면 으악! 정말 짜증나죠. 도로 위의 짜증 유발자 베스트 3! 과속도 문제지만 너무 느린 거북이 자동차도 문제입니다. 특히 꽉 막힌 도로 위에서 끼어들도록 양보도 안 해주면서 자신만의 페이스를 유지해 달리는 자동차를 만나면 말 그대로 몸에서 사리가 나올 지경. 보살이 돼야 됩니다. 버스에서 자리쟁탈전이 벌어지면 백전백승! 육아의 살림, 사회생활까지 1인 3역도 거뜬히 해내는 대한민국 슈퍼파워! 그 이름 아줌마! 그런데 왜 우리 김여사님들은
운전대만 잡으면 한없이 약한 녀석이 되어버리는 걸까요? 그런 의미에서 준비했습니다. 운전매너만 잘 지키면 김여사도 베스트 드라이버가 될 수 있다. 별도의 좌회전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알아야 좌회전할 때가 있는데요. 우왕좌왕 타이밍 맞추기가 쉽지 않은데 뒷차가 빨리 가라고 경적까지 울려대면 손이 벌벌 떨리고 머릿속이 하얘지곤 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매너 운전법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좌회전 방향 지시 등부터 켜고요. 잠시 기다린 뒤에 전방이 녹색 신호로 바뀌면 반대편에 차가 없는지 확인 후 좌회전하면 됩니다. 단 이때 중요한 건 전방 신호가 적색이 아니라 녹색일 때 가야 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세요. 비보호 좌회전만큼이나 어려운 것,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일이죠.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교차로 우회전 시 교통의 흐름 방해하지 않기 위해 보행자가 없을 때 천천히 지나가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해 보행신호가 녹색인 경우라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우회전을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 갑자기 보행자가 뛰어들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사실 이때는 아무리 베테랑 운전자라도 답이 없습니다. 무조건 보행신호 앞에서는 정지와 서행이 필수죠.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하는데요. 일단 제한속도 시속 30km를 넘지 말아야 하고요. 아이가 없더라도 교통신호 잘 지키고 급제동과 급출발, 주정차를 금하고 경적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를 어겼을 경우 범칙금도 2배고요.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냈을 경우 보험 가입 여부나 쌍방 합의를 불문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권 기자님은 교통선생님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지. 교차로에서는 무조건 직진하는 차가 우선입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차와 아래에서 올라가는 차. 위에서 내려오는 차가 우선입니다. 큰 도로와 작은 도로 만나면 큰 도로가 우선입니다. 무조건 보행자 우선이지. 무조건 보행자 우선이에요. 그럼 아니 사람 나고 자동차 났지 자동차 나고 사람 났어. 난 설령 그것이 법적으로 보행자한테 몇 퍼센트의 책임을 물린다 하더라도 난 그거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운전 에티켓도 궁금합니다. 먼저 세계적인 자동차의 나라 독일은 100년 자동차 산업 전통을 가진 나라답게 운전 문화와 에티켓도 발달돼 있는데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무조건 보행자에게 양보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잠시라도 정차할 일이 생기면 시동을 끄는 게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본받아야 할 독일의 운전문화는 도로에 소방차, 구급차가 사이렌 울리며 달려오면 차들이 인도로 올라가면서까지 길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미국 역시 교통법규 엄격하기로 유명한데 특히 미국에서는 스탑 표지판을 신경 써야 됩니다. 학교 앞이나 복잡한 시가지를 비롯해 한적한 시골도로 바닥에서까지 미국 전역 곳곳에서 스탑 표지판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발견하면 반드시 정지선 앞에서 3초간 멈춰 서 있다가 주행해야 됩니다. 가깝지만 먼 나라 일본의 교통문화도 배울 점이 많습니다. 일본인들은 워낙에 성향 자체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질서의식이 강하기로 유명하죠. 이러한 일본인들의 성향은 교통문화에도 고스란히 배어있는데요. 일례로 일본에서 운전하다 보면 운전자들이 상향등을 깜빡이는 걸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는 경고의 의미지만 일본에서는 양보의 의미라고 하는데요. 요구하지 않아도 먼저 알아서 양보해준다는 거죠.